맛있어. 야. 아니, 이 맛은. 상암동에서 불이 났게 달려왔는데 한 발 늦었습니다. 왜요? 난리 났다. 난리 났어. 어떡해요? 이미 가게 앞으로 줄을 길게 늘어섰더라고요. 이야, 이거는 제 시간에 못 오겠는데요? 팀장님 어디 갔어? 길을 요구를 뺑뺑 돌았어. 지금 거의 한 못해도 한 30분 정도가 기다리고 계십니다. 먹을 수 있나요? 백반집 맞아요? 야, 그야말로 오픈런하는 백반집은 처음입니다. 끝도 없이 늘어선 줄이 인기를 실감하게 했는데요. 자주 오세요? 여기 식사하러? 네, 줄 서 있어도 좀 그만한 떨어져 가치가 있는 거. 그 정도예요? 네. 7,000원짜리인데 계속 리필로 해주세요. 우와. 그래서 잘 반찬을 계속? 리필.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7,000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으로 모든 메뉴가 무제한 리필 가능하니 멀리서도 이 맛을 보기 위해 많이들 찾아온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 기다림 끝에 저도 드디어 식당에 입성했는데요. 다음엔 좀 더 일찍 와야 되겠다. 그러니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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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평소에도 이렇게 많이 오세요? 네. 손님들? 이거 뭐 약관데? 금요일날 쫙 끝에 갔어요. 그래요? 네. 금요일은 제육데이라서 인기가 더 많답니다. 제육 못 참죠. 금요일날 와야지, 그럼 금요일날. 금요일에 왔어야 했는데 너무 아쉽습니다. 메뉴 없어요? 그냥 앉아계시면 갖다 드릴게요. 온기가 있어. 안녕하세요. 오늘의 메뉴가 있나 봐요. 직장인들 메뉴 고민 덜어주는 백반 한상. 오늘은 묵은지 꽁치찜에 9국, 반찬도 럭키 세븐으로 7가지가 차려졌습니다. 반찬이 엄청 푸짐해요. 저 매일 갈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많이 주셨어? 밥 뚜껑이 안 닦여 지금. 응? 넘치게 담겨 있어. 이런 국밥 오랜만이죠. 반찬 기본적으로 이렇게 김치. 제가 좋아하는 김치 중에 하나, 오이 소박이, 고추지, 깻잎, 메추리알, 거기다가 꽁치 김치찜. 메인 요리네요. 그 꽁치 통조림을 그냥 한 번에 퐁 넣어야 돼. 아니요. 무슨 소리예요? 통조림이 아니구나. 밤 10시까지 다듬어서 소금에 살짝 간해서. 전날 밤에 사장님이 직접 손질한 생꽁치로 만드는 묵은지 꽁치찜입니다. 와. 난 진짜 통조림인 줄 알았는데 요 싹 발라지잖아요. 이게 꽁치 가시는 이렇게 조림으로 하면은 물렁물렁해지기 때문에 그냥 씹어먹어도 되거든요. 흰 쌀밥에 달달한 꽁치찜을 올려 먹으면 밥도둑이 따로 없죠. 향이 많네. 살도 되게 더 잘게 찢어지고 무서웠네. 묵은지와 함께 먹어야 인지 상정. 입안에서 부드럽게 녹아내렸습니다. 뼈째 씹어 먹을 수 있다. 여기 깻잎 요거에다가 여기 흰 밥에다 깻잎 한번 싸 먹고 작게 싸 먹고. 깻잎 너무 맛있다. 간 묻혀낸 깻잎이 딱 제 스타일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부터 출근해 반찬을 만든다는 사장님. 깻잎 반찬 역시 당일 새벽에 준비했다는데요. 얘들은 새콤하니 개운해요. 사과의 상큼함이 어우러진 생깻잎 무침 완성. 생깻잎으로 한 거니까 이렇게 싸서. 야. 젓가락질도 잘해야 크게 먹는 법이죠. 아니, 이 맛은. 꽁치 특유의 그 향을 깻잎이 잡아요. 제가 좋아하는 김치 중에 하나, 오이 소박이. 여름에 먹어야 더 맛있는 반찬 퍼레이드. 오이 소박이의 아삭함이 최고였습니다. 메추리알 조림도 빠질 수 없는 반찬이죠. 여기에 들깨가루 팍팍 들어간 버섯과 애호박 무침까지. 든든하겠어요. 이게 들깨가 잘못 들어가면 너무 느끼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표고버섯 식감도 살아있고 호박 아삭아삭 씹히는 맛도 살아있고. 학창시절의 추억이 깃들어있는 고추장아찌 무침. 이거
도시락 반찬 많이 싸줬다고 그래요. 그렇죠. 점심시간에 먹고 좀 남겨서 저는 매점 가서 컵라면 샀다가 컵라면에 고추지랑 먹고 막 그랬어. 아, 저희 누가 공감해 이제 급식이에요, 저도. 말하지 마요. 그 반찬 하나하나가 이제 다 명품이야. 와. 동대문에 있는 식당이지만 양평 본가에서 밥 먹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아, 밥을 다 드셨어요. 드실만해요? 너무 맛있어요. 진짜요? 네. 아니 근데 사장님, 제가 밖에서 제보를 하나 들었거든요. 이거 뭐예요? 양평분이랑 좀 약간 다투실 때가 있다고. 네. 제가 손이 커서 날씨가 나고 퍼진다고. 아. 만나 많이 혼나요. 이렇게 말해주면 어떡하냐고. 저 무한리필이라고. 저희 인스타 마사촌. 진짜요? 마사촌이요. 와. 저는 고양이 계정 지금 47명. 지금 알았어요. 아우. 여름이 제철인 반찬에 이어 국 역시 여름에 더 맛있다는 아우굴로 팔팔 끓여냈는데요. 직접 담근 집된장을 넣어 구수함을 추가했답니다. 아우국 된장국을 맛있게 먹는 방법. 밥을 말아 먹어야 돼. 공깃밥을 말아주면 국밥으로도 즐길 수 있는데요. 이게 바로 백반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제가 꽁치 먹느라 그랬지만 김치가 기가 막힙니다. 꽁치의 기름진 맛이 배어 한층 더 깊어진 맛을 내는 묵은지까지. 와. 이쯤 되니 리필이 간절해졌습니다. 한 그릇 더 드셔야죠. 공깃밥은 금방 꺼져요. 또 가서 일을 해야 되니까.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파고 반찬도 더 먹는 법이죠. 직접 가서 리필을 부탁드렸습니다. 반찬 더 받을 수 있어요? 갖다 드릴게요, 갖다 드릴게. 바쁘신 중에도 재빨리 반찬을 채워주셨는데요. 다시 2라운드 시작입니다. 야. 보셨죠? 앞날에 3배 주셨어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전과 같은 그림 아니고요. 와. 리필된 백반 한 상입니다. 돈 더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보리밥도 따로 요청을 하면 보리밥으로 주신대요. 쌀밥에 보리밥까지. 오후 근무도 열심히 하려면 밥심이 필요하겠죠. 무한리필의 매력에 빠져 점심시간을 오래도록 즐겼는데요. 야. 전화기도 5단에 넘었잖아. 안 가다. 죄송합니다. 저 점심을 좀 오래 먹었습니다. 이랬지. 그릇을 거의 다 비워갈 때쯤. 많이 드셨어요? 이건 또 누룽지예요? 잡수 한번 잡수봐요, 누룽지. 아니, 뭘 이렇게 많이. 서비스인가요? 이 단골 손님만 받을 수 있다는 누룽지입니다. 와. 아, 직접 하시는 거예요? 그럼요. 밥 하면서 이제 식지 말라고 누르잖아, 계속. 하루에 300인분의 밥을 짓다 보니 누룽지의 양도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맛있어요. 이거 누룽지. 그래서 숭늉 딱 먹으면. 야, 너무 좋은데요, 여기? 엄마가 진짜 좋은 것 같아. 누룽지까지 챙겨주시는 사장님의 푸근한 정이 느껴졌습니다. 30년 전 3,000원으로 시작했던 백반집. 저렴한 가격을 고집하는 데는 이유가 있답니다. 처음에는 막 2,000원, 3,000원씩 했어요. 작년 추석 때 7,000원 올린 거에 6,000원 받다가. 아~ 바로 오랜 세월 함께한 직장인들의 주머니 사정을 고려했기 때문인데요. 새벽부터 300인분의 식사를 준비할 수 있는 원동력은 손님들과의 정이랍니다. 야. 이렇게 해주셨다고 이거 봐, 이거 봐. 얼마나 예뻐. 아, 매일매일 밥, 엄마 밥을 먹으니까 고마워서 선물을 하게 됐어요, 앞치마를. 음식을 간장에서 더 먹으라 그러는 집은 이 집밖에 없어요. 뭐 선물 받는 느낌이잖아요. 30년 동안 한자리에서 집밥이 그리운 직장인들의 허기를 달래줬던 7,000원 백반집. 매일매일 바뀌는 반찬들과 넉넉한 인심이 더해져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한 끼였습니다. 내가 곁에 있으니 어디쯤. 누룽지도 꼭 받아갔어요. 오늘 잘 먹었습니다. 모르겠다. 회사에서 계속 전화 오는데 천천히 갈래. 빨리 오세요.